281쪽 단활부터입니다. 단활 대제라 건원이염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이로다. 다는 즉 문왕소계지사요 전자는 공자수이석경지사야라 부범원천재방차람 자는 전이천도로 명건의하고 우석언형이정위사덕하야 이 발명지 자일절은 수석원의야람 대제는 탄사라 원은 대야며시야니 건원은 천덕지 대시라 고로 만물지생이 개차지 이비시야오 우이사덕지수이 관호천덕지시종구로 말통천이람 운행무시하야 품물이 유형하나니라 자는 석헌지형야람 대명중시하면 유기시성하나니 시승융융하야 이어천하나니라 지는 즉 원야오 중운이 정야니 불종즉 무시요 불종즉 무이미 원야람 자는 언성이니 대명 건도지 중시하면 즉 견폐지 유비 다이시성하야 이승차유양하야 이행천도니 시내성인지원형야람 건도편하에 각정성명하나님 보합대파하야 내 이정하니람 편자는 파지점이요 화자는 편지성이라 물소수의비성이요 전수부의비명이람 대화는 음양회합충화지기야람 각정자는 득어 유생지초요 보합자는 전어 이생지후람 자는 언건도 변화하야 무소불리하야 이 만물이 각 듣기 성명이 자전하니 이석 이정지의야람 수출서물에 만국 함령하나니람 괴하지사이니 다니오 부자 중이석지를
동이지타니람 탄자는 언일괴지라 고로 지제 관기단사하면 즉사파반이라 대제 건원은 참 건원시 만물지도이태야람 사덕지원이요 오상지인하니 천원즉일사요 천원즉보사자람 만물자식 내 통천엔 언원냐니 건원은 통언 천지도야람 천도시 만물하니 물자시여 천야람 운행후시 품물유형은 언형냐니 천도 운행하야 생육만무랴라 대명 천도지 종시하면 즉견쾌지유기 가이시성하니 쾌지초종은 내 천도 종시라 승차 육교지시는 내 천운야람 이 어처는 미이당 천운이라 헌도 변화에 생육 만물하야 홍성구하에 가이 기류로 각 정성명야람 천소부일이명이요 물소수일이성이람 보합태화 내 이정은 보는 비상존이요 합은 미상하니 보합태화라 시길차정야람 천지지도 상구이 불이제 보합태화야람 천비 만물지주요 왕위 만방지종이님 건도의 수출 서물이 만비형하고 훈도의 졸림천위 사해 중하님 왕제 제천지도면 즉 만국이 함명야람 성인이 재상하야 고추러물은 요 건도지 변하야옴 만국이 각특 기소이 함령은 요 만물지 각종 성명이 보합태화야님 자는 언성인지리정야람 개상통이 논지하면 원자는 불지시생이요 형자는 불지창부요 이즉 향어실야옥 정즉실지성야라 실지기성이면 즉기 근체 탈락하야 가부종이생이니 자는 사덕지수이 순하니 부단야람 연이 사자지간의 생기유행하야 조무간단하니 자원지수이 보사덕이 통천야람 익히 성인이 연하면 즉 공자지의는
개이 차께로 미성이니 득천이 행천도하얌 이치 태평지정년이 숙이문의 요비문왕지 구자남 연이나 독재 각이기의로 구지즉 평행이 불패야람 본궤도 방찬이라. 이제 건괘 딱 피면은 건은 원코, 형코, 익코, 정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단인데 단 단사인데 그 단사를 풀어놓은 말이에요. 이거를 단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활 대제라 건원이여 단에 말하기를 대제라. 이 큰대자를 함부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크도다 건원이 건의 원이야. 그래서 어떤 저책 참고해 보니까 다른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상주한테 가서 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주를 큰대자 효도 효자 자리 정자는 초도 밑에 이점 점자거든요. 대효점이라고 한대요. 대효점. 그리고 다른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그 상주한테는 이제 곤궤에 가면 즉 곤궤의 단전에는 대제라 이렇게 돼 있고 곤궤의 단전에 가면 지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는 지극할 지자. 그래서 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그 상주한테 상주가 원래 자리를 깔고 앉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대효점이라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지효점이라 그랬대요. 그런 말도 여기 지역에 있는 단전에서 나온 말이래요. 건원이여, 건의 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만물은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자시하나니. 그 건의 원형 이적인 원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원에서 시작의 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 건의 원은 바로 뭐냐면 내 통천이로다. 하늘을 통. 이 통할 통자와 바로 뒷장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 284쪽에 가면 어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억어할 어, 하늘천. 여기는 통할, 거느릴 통, 하늘천. 이 통자는 말의 고삐가 옛날에 천자는 6마리, 이게 양참 양복이니까 8마리가 끄는데 말은 4마리가 끌지, 이렇게. 그런데 고삐는 6개라겠지요. 시경 배울 때. 가운데 이렇게 두 줄은 매 이렇게 6개랬잖아요. 여섯 개의 고삐를 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통이래, 통.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의 출발하는 그 고삐를 딱 쥐고 있는 게 바로 건궤에서 말하는 원, 으뜸원자, 원의 역할이라 해야죠. 그러면 억어할 어자는 뭐냐면 고삐로 이 여섯 마리 용들을 육룡이라는 것은 초구 92 9394 이렇게 올라가는 육룡이죠. 육룡을 몰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요리 가라, 저리 가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본호에 보세요, 이제. 단은 즉, 문왕 소계지 사요. 이 단이라는 단활할 때 단자는 곧 문왕이 말을 붙인 바예요. 전자는 단전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걸. 전자는 공자 소위 석경지 사라. 공자께서 이 경은 원형 이정이란 말이 경이에요. 건은 원코, 형코, 익코, 정하니라. 그게 경인데 그 경을 해석하는 말을 붙인 게 전이단 말이지. 무슨 전? 단전이라 이거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경현전이라고 하거든요. 성인의 말씀을 경, 현인의 말씀을 전이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역에서는 예외예요. 주역에서는 경이 바로 문왕이 다른 그 글이 경이고 그거를 푸른 말이 바로 전이에요. 단전이에요. 후 범원 전자 방차라. 뒤에서 말한 전이라고 전할 전자 전이라고 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차는 전, 이, 천도로 명, 건의하고 이것은, 이것이라는 것은 단활,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이로다 한 이 말 전체가 오로지 천도로서 명, 건의, 건께의 의미를, 의리를 밝혔고 천도로 밝힌 거예요. 우, 석, 원형, 이정, 위, 사덕하야 또 원, 형, 이정 이것을 분석해서 쪼개서 위, 사덕 네 개의 덕으로 삼고 네 개의 덕으로 삼아서 이 발명지 원형, 이정의 이치를 발명했어요. 발명하면서 차 1절은 수석, 원의 야라 발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요 지금 첫 번째 요 구절은 수석, 원의 야라 원형 이정 중에서 원의 의리를 밝힌 글이다 해가지고 되셨죠? 대제는 대제라 할 때 대제는 탄사요. 탄식하는 말이에요. 원은 대하며 시하라. 이 으뜸 원자 지난번에 언뜻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으뜸 원자를 가지고 사람 이름자에 붙일 때는 장손 집안의 장자한테 으뜸 원자를 짓는 것이 이 주역 건기에 있는 도리로 볼 때 맞지요. 왜냐하면 원은 큰 대자의 뜻도 있고 시작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 집안 자손이 시작한다. 시작을 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건원은 천덕지 대지라. 대제라 건원이여 할 때 그 건원 그 두 글자는 천덕의 천덕이 크게 시작하는 것을 말한 거다. 고로 만물지생이 온갖 만물의 생성됨이 태어남이 개 차지 이위시암 다 그 원의 도를 자료해서 거기에 힘입어서 이위시 시발점으로 삼았다 이거죠. 우위 사덕지수이 그리고 원형 이정할 때 원이라는 것은 사덕의 수가 되면서 머리가 되면서 관호 천덕지 시정이다. 원이 밑에 있는 형, 이, 정을 다 꿰고서 하는 거예요. 관호 천덕. 천덕을 꿰어서 천덕의 시작과 마무리를 다 통관하고 있어요. 고로 왈 통천이라. 그래서 그 말을 통천이라 했다. 통천할 때 밑에 천자는 천도, 그죠? 천도를 통관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사람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 몸이 있고 마음이 있지요. 우리의 주인은 마음이지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다 보니까 성품 성자가 있었지요. 목숨 명자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근사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심통성정이라. 성과 성이 있고 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 심통성정이라.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관한다. 그럴 때 이 통자와 여기 통자는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운행 우시하야 품물이 유형하나. 세상에 구름이 몰려오는 거 두려울 때도 있지만 구름이 몰려와야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모든 생명체에 물을 주지요. 그죠? 네. 그래서 구름이 행자는 단일 행자예요. 구름이 다니고 구름이 가고 오고 우시 비가 뿌려져서 품물이라고 할 때 품물이라는 것은 천품, 인품, 지품
천지일간. 천지의 모든 물건들이 유형하나니라. 형체를 만들어 내게 되더라. 잠깐만요. 차는 석건지형이라. 이것은 건괘의 원형 이정할 때 형자를 풀이한 말이다. 그지요? 형자. 대명 종시하면 크게 종시라고 했어요. 시종이라고 않고 종시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낮과 밤이라고 우리 말을 하지만 밤낮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지요? 밤이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을 낳게 하는 근원인 거예요. 남녀라고는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예요.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볼 때 종시라는 말을 썼어요. 크게 종과 시를 밝히면 유기시성하나니. 유기는 초효부터 초효, 부위, 구삼, 무사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위치가 시성. 비로소 그 때에 맞춰서 완성이 되나니. 시승 융융하야. 여기 밑에 있는 떼시자는 떼시자가 아니라 이시자로 쓰인 거예요. 이것들이 여섯 마리 용을 타고서 이 어천 하나니라. 하늘에서 시키는 대로 요리 물고 조리 물고 이렇게 요리조리 다 품물 유형하게끔 도와준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까 통천이라는 말하고 여기 있는 어천이라는 말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서 어천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신은 즉 원형 이정이라고 할 때 신은 원에 해당되고 종은 정에 해당된다. 그러니 불종즉 무시오. 마무리가 끝남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불정즉 무이위원이라. 고들정자 정이 없으면 무이위원. 원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 이거죠. 차는 언 성인이 대명 건도지 종시하면. 이것은 성인이 건도의 종과 시를 크게 밝힌다면 견, 괴지, 유기, 이 괴의 여섯 자리가 초효자리, 부의자리, 구삼자리, 구사자리, 구구자리, 상구자리 여섯 자리가 각 이 시성하여 각각 그때에 맞춰서 이루어져가지고 승, 차, 육양하여 이 여섯 양을 타고서 이 행, 천도니 천도를 실행한다. 천도를 하늘의 도를 행한다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러니 시인의 성인지 원형이라. 이것이 곧 성인이 말하는 원형을 말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풀이하고 있나요? 본의예요. 주자가 풀이해 온 거예요. 건도 변화의 각정 성명하나니. 건도가 하늘의 도리가 변화되네. 변화도 양변 음화라겠지요. 양은 변이고 음이 화하는 거예요. 변화에 각정 성명하나니. 각기 정 성명. 성은 천명지위 성이 됐지요. 중흥에서 하늘이 사람한테 부여해 준 것 그것이 성이고 내가 받은 것이 명이지요. 이게 각기 성과 명을 정 바르게 하나니. 보합 대화하야 크게 화합하는 것을 보존하고 합해서 내 이정하니라. 곧 이롭고 곧게 하는 거다. 여기는 지금 이제 원형 이정에서 이정을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변자는 화지점이요. 변할 변자는 변화되는 것이 점차로 가는 거예요. 화자는 변지성이에요. 하나는 점, 점은 진행이고 거기 변지성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할때 앞에 변은 변화의 점차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화는 변화의 마무리 단계. 물, 소수, 미성이요.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지요? 저런 사물이 부여받은다. 받은다가 성품이 되고 천소부위명이다. 하늘이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명이 된다. 이거지. 대화는 음양, 회합, 충화지기하라. 대화라는 것은 우리 저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화합이라고 하지요. 근데 천지간에 만나는 것을 천지간에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천지의 기운이 만나는 것을 대화라고 한 거예요. 음양, 음은 어떻게 보면 육지, 양은 하늘 이렇게 볼 수 있죠. 천지가 휘합 서로 만나서 충화지기라. 충화라는 것은 뭐라고 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운 있죠. 천지간에 빡 차있는 그 기운, 그런 기운을 말한다. 각정자는 각기 발을 정자 쓴 것은 특어유생지초요. 각정성명이라고 할때 각정이라는 말은 유생지초, 생명을 두기 시작하는 처음을 얻었다. 즉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각정이라고. 보합자는 전어이생지후라. 보합이라는 것은 이미 생긴 후에 온전해진 거예요. 자는 언 건도 변화하야 무수 불리하야. 이 만물이 각득히 성명이 자전하니 이석 이정지하라. 이것은 건도가 변화되면서 무수불 이롭지 않은 바가 없으되 모든 물체가 각기 생겨나고 각기 그 생명계 생명체를 보존해서 보존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이석 이정지의라. 이 원형 이정에서 이정의 의미를 해석한 말이다. 수출 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저 위에는 용구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무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무수. 근데 여기는 수출이라고 써있네요. 그지요? 아까는 무수니까 머리를 내밀지 말라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수출이니까 머리를 내민다 그 말이에요. 수출 서물에 모든 물건 중에서 머리를 내민다. 뭐가 내밉니까? 천도가 그렇지요. 하늘이 내밀지요.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함자지요. 다 편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짧아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함괘는, 이게 상경과 하경에서 함괘는 하경의 첫 번째 괘잖아요. 여기서 수출 서물에 만국이 함령이다 이렇게 써 있고, 이 출자는 산이 두 개 겹친 거잖아요. 출추 산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산 두 개 겹친 괘가 간괘지요. 간 중산 간이잖아요. 간은 우리나라 방향이라 해서 간방에서 우리나라가 세상에 주축이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G20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희일을 주재하고 우리나라 우두머리 같으면 전 세계 만국이 다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치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우리 주역하는 분들이 요거를 그렇게 풀이하게 합니다. 풀이하기 다른 얘기지만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 풀지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시죠. 이제 전이에요. 그죠? 정자가 총괄적으로 풀이한 거예요. 괴하지사, 괴 밑에 있는 말이 위단이요. 괴 밑에는 뭐 있던가요? 저 위에 보면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안이라. 그게 괴 밑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괴사다.
단사다. 부자 종이 석지를, 예, 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께서 그 단사단을 따라서 해석하신 것을 통위지단이라. 그걸 합해서 단이라고 한다. 정자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 단자는, 단이라는 것은 뭐냐? 언 일쾌지의다. 한 개의 의리를 딱 밝힌 거예요. 고로 지제. 관기 단사하면 즉 사과반이다. 요 말을 꼭 좀 알아두세요. 지제 관기 단사하면 즉 사과반이라. 지자는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 단사를 보게 되면 사과 반이다. 생각이 반 이상을 지나더라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괴의 단사만 보면 그 괴의 전체 흐름을 반 이상 파악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단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제라 건원은 크도다 건의 원이여라고 한 말은 찬 건원 시 만물지도 되어라. 이것은 건의 원이 만물의 도의 시작이 됨이 크다라는 말을 참 칭찬한 말이에요. 찬양한 말이에요. 사덕지 원이 유 오상지 이나니 오상은 뭐뭐지요? 인의 예지 신이지요. 사덕은 원형 이정인데 거기서 말한 원이 오상의 인과 같으니 같을 유자 편원즉 일사요. 치우쳐서 말하면 편은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의 일이고 전언즉 오로지 말하면 예 편원이라는 것은 낱낱이 세워서 말하면 원형 이정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고 전언 온전히 말하면 오로지 말하면 포사다라. 그래서 인포사자 원포사자 이런 말 알아두세요. 원포사자는 원형이정 인포사자는 인의예지 되시죠? 춘포사자는 춘하추동 이렇게요. 만물자시 내 통천이라는 말은 언원냐니 이것은 원을 말한 것이니 건원은 통언천지로라. 건의 원은 통언천지로. 하늘의 도를 통합해서 하는 말이다. 천도시 만물하니 천도는 만물의 시작이 되니 물자시여 천녀라. 모든 물체가 하늘에서 시작됨이 비롯됐다는 거예요. 운행무시 품물유형이라는 말은 형을 말한 것이니 천도유행하여 천도가 천도운행하여 천도가 흐르고 운행하여 생육만물나라. 천도운행이라는 건 결과인가요? 뭐지요? 천지가 사귀는 거지요. 천지가 사귄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만나는 거지요. 만나는 자리가 어디랬습니까? 태극이라겠지요. 태극에서 천지만 만납니까? 운우가 만나지요. 그지요? 운우가 만나는 게 아니라 수화가 만나지요. 물과 불이 만나지요. 그래서 만물이 생성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화 만나는 거 이전에 천지가 만나는 거니까 천지 만나는 거, 천하늘이 바로 만물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대명 천도지 종시하면 크게 천도의 종시를 밝힌다면 즉 견 괴지 육이 여 괴의 육위가 각이 시성하니 각각 비로소 이루어지니 괴지 초종은 괴의 시작과 마무리는 곧 천도 시종이라. 건괴니까 천도의 종과 시가 된다. 승차 육효지시는 이 육효를 탄다는 탄다는 때는 탄다는 그것은 내 천운자라. 하늘이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천은 또 하늘을 억어한다라고 그 말은 위 이 당 천운이라. 이르되 천운 하늘이 운행하는 것을 당했다라는 것.
하늘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건도 변화에, 건도가 변화됨에 생육만물아야. 생육만물, 만물이 태어나고 길러져서 홍섬고하, 홍은 한없이 넓은 홍자잖아요. 넓고 크고 많은 거고 섬은 섬섬옥수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침이라고 작은 거. 넓은 데로부터 좁은 데까지 고하, 높은 데로부터 낮은 데까지 각 이 기류로 각각 그 류로서 각종 성명이라 각기 성명을 바르게 되더라. 천소부 위명이요. 하늘이 부여해준 것이 명이리고 물소수위성이라. 물체가 받은 바가 성품이 되더라. 여기 물자는 인물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보합, 대화, 내 이정은 보는, 여기서 쓰인 보자는 위 상존이요. 항상 도전하는 거고 합은 위 상환이요. 늘상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합, 대화라.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화합되면서 보존되는 거죠. 보합, 대화가 된다. 시로 2차 정나라. 이러므로 이롭기도 하고 곧기도 하더라. 천지지도 상구이 분리제. 천지의 도가 항상 뛰면서 오래도록 분리 그치지 않는 것이 보합 대화야라. 그것이 바로 보합 대화의 증거가 되더라. 하늘은 천위 만물지조. 하늘은 만물의 조상이 되고 왕위 만방지종이니 왕은 만방의 종주가 되니 건도 수출 서물이 만비허. 건도가 모든 서물 앞에 수출 머리를 내밀게 되면 만비형. 이 휘자는 이게 모은다는 뜻이죠. 만가지 모여있는 모든 것들의 형통함이 되고 군도 존님 천위 사회종하니 임금의 도는 존림 높은 자리로 천위 하늘이 정해진 자리니까 천자의 자리예요. 천자의 자리에 임하면 사회가 종하니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추종을 하게 되니 왕자 채 천지도면 천하의 왕으로 타내는 그 사람이 하늘의 도를 취득한다면 만국이 합령자라. 온 나라들이 다 편안할 것이다. 이 끝에 있는 말을 가지고 보면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각국 정상들을 모아놓고 의장 역할을 하려면 여기 최천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만국이 합령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읽다가 이 만국 합령하는 수출 선물에 만국 합령하는 자리에 가신 분이 누군가 따져보니까 반기문 총장이에요. 반기문 총장이에요 지금. 그지요? 유엔 무슨 머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선배들 중에 주역을 읽으면서 간방에서 세계를 리더할 인물이 나온다는 그렇게 본 사람들의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네. 그 다음 본의까지 마저 읽지요. 294쪽 본의. 성인이 재상하야 성인이 윗자리에 있어서 고추로 물은 저런 일반 사물들보다 높게 나온 것은 유 건도지 변화야. 그것은 마치 건도의 변화와 같고 만국이 각득 기소의 합령은 온 나라가 각기 그 곳을 얻어서 다 편안하다는 것은 유 만물지 각정 성명이 보합대화야니 그것은 마치 만물이 각기 성명을 바루어서 보합대화하는 것과 같으니 차는 언 성인지 이정야라. 이것은 성인이
이정의 이치를 실천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상통이 논지하면 대개 일찍이 통합해서 따져본다면 원자는 물지 시생이요 원이라는 것은 사물이 비로소 나오는 것이고 생기는 것이고 형자는 물지 창무요 형이라는 것은 사물들이 번창하고 무성해지는 거고 이즉 원형이자 할 때 이는 향어 실력 결실로 향해 가는 시점이고 정즉 실지성해라 정이란 결실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실지기성이면 열매가 이미 만들어지면 결실이 맺어지면 즉 기 근체 탈락하여 그 뿌리 근자 꼭지체자지요. 꼭지 열매 맺힌 그 열매를 매달은 그 꼭지지요. 꼭지가 탈락해서 씨가 된다는 거죠. 가 후종이 생이니 다시 심어서 낳게 되는 것이니 차는 사덕지 소위 순환이 무단냐라 이것이 바로 원형 이정의 네 가지 덕이 순환에서 단서가 없는 것, 끝이 없는 것. 원형이장에서 원이 꼭 1등이냐 그건 아니지요. 원형이장은 돌고 돈다 이거죠. 연이 그러나 사자지간에 생기유행하여 이 원형이장 네 가지 이치 사이에 생기, 생명체를 불어넣는 기운이 유행해서 흐르고 흘러다녀서 초무간단하니 처음부터 간단함이 없었어요. 간은 간격, 단은 끊어짐, 간격이라든지 끊어짐이 없었으니 자 원지소이 토사덕이 통천나라 이것이 바로 원이 네 가지 덕, 원형이정 네 가지 덕을 포괄하면서 하늘을 통제하는 소위가 되더라 이거죠. 기이 성인이 원하면 그걸 가지고 성인의 입장으로서 말을 하면 즉 공자지의는 공자께서 이렇게 풀이해 놓으신 그 의도는 개 이 착괴로 대개 이 괴로서 이 성인이 득 천위 행 천도하여 치 태평지 점야래. 공자는 이렇게 이런 의도로 풀었다 이거예요. 성인이 천자의 지위를 득하여 하늘의 도리를 행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점으로 풀었다. 주자가 볼 때 공자님은 원형이정이라고 풀이한 것이 천자가 성인이 작품을 타고난 분이 천자의 지위를 얻어서 천도를 세상에 펼쳐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봤다 이거죠. 크지요 의미가. 수기 문의 유비 문왕지 구자나 비록 그 문의가 공자께서 이렇게 풀이하신 그런 의도가 비유비 문왕지 구자 문왕이 본래 독서로 썼는데 문왕의 옛날 그런 뜻이 아님이 있지만 연이나 독자 각 이 기회로 굳이면 그러나 이 주역을 읽는 사람들이 각각 그 의미로서 구해본다면 자신의 입장에서 이런 위치는 어떨까 이렇게 구해본다면 병행이 불패라 아울러 행해져서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곤궤도 방차라 곤궤도 이와 같은 예로 보라 이거죠. 길었습니다.